냉면이라고 그냥 수다 떨면서 몇 만드는 컨텐츠고요. 그 뭐야 흔히 냉면 맛집이라는 데 가면 들어가는 재료도 많지 않고 생김새도 심플하고 맛도 은은해서 특유의 우아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아한 게 아니라 우악스러운 우와 소리 나는 냉면을 만들고 싶어서 이 치킨 블랙면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은 무슨 이거 그냥 블랙면에 치킨 얹은 거잖아. 아닙니다. 육수, 치킨 염지 등등 모든 요소가 하나의 요리로 어우러지도록 만든 건데. 안 말하지 마. 어지세요? 네. 자, 먼저 해물 육수를 만들 겁니다. 프라이팬을 놓고 북어대가리를 눈 가리기 파지법으로 잡고 던져주시고 멸치 한 줌에 배를 갈라보면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빼내고 깔끔하게 만들어 팬에 던집니다. 불을 켜기 전에 북어대가리가 너무 큰 것 같으니 가볍게 박살을 내고 중불로 볶습니다. 자,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고추장에다가 싹 찍어버리면 안 되고 큰 그릇에 넣고 건호밥 한 줌을 넣고 건새우 두 줌을 넣고 다시마를 제 손 한 뼘만큼 넣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한 줌 한 뼘 이러면 정확한 분량을 어떻게 알아?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제 손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손의 특기는 다른 손가락 가만히 놔두고 한 손가락 완전히 접기입니다. 자, 갑니다. 새끼, 약지, 중야! 자, 이제 여기에 찬물을 붓고 끓이지 않고 이대로 좀 놔둬서 끓이는 것보다 더 깔끔한 맛의 육수를 우려냅니다. 왜 더 깔끔해지는 거죠? 왜냐면 저도 몰라요. 그냥 승우 아빠 유튜브에서 그렇다길래 해봤습니다. 다음은 달걀. 튀기기 전에 달걀. 맛이 잘 배게 해서 달걀. 튀겨지면 달걀. 맛이 몇십 배 좋아지는 염지를 할 겁니다. 염치 없는 부탁을 들어주신 육식맨님 역시 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릇에다 설탕 한 술, 양파가루 두 술, 마늘가루 두 술, 생강가루 한 술, 훈제 파프리카 가루 한 술 반, 계피 가루 3분의 1 술, 구운 매운 고춧가루 두 술, 간장 한 술, 집에 남은 술 100ml 술 그리고 물 600ml 도로를 따라 주시고 거품기로 몽땅 섞어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몰라. 일단 정육각을 빠뜨리고 뭔가 빠뜨렸어 맞다. 치킨 스톡, 을톡, 부추 톡톡톡 잘 섞어주시고 바로 재워주시고 고기 육수 만들어볼게요. 치킨 블랙면이니 닭 육수를 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닭뼈를 구매하기 전에 후기를 봤는데 우리 집 아롱이가 잘 먹어요. 우리 예삐 간식으로 딱이랍니다 라고 다들 칭찬하시길래 5,000원어치 주문했더니 이렇게 거대한 5kg짜리 벽돌이 왔습니다. 해동시키고 3kg만 냄비에 넣고 찬물을 붓고 센 불로 끓이다가 팔팔 끓어오르면 냄비에서 꺼내 깨끗하게 닦아주고 냄비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시 깨끗한 냄비에 깨끗한 닭장뼈 넣고 깨끗한 찬물 붓고 센 불로 깨끓여줍니다. 이대로 2시간 두신 다음 물 좀 부으시고 채소를 부으시도록 할게요. 아저씨는 코가 손이 죄송합니다. 자, 이제 냄비에 생강 한 줌이랑 마늘 약간만 세수하듯이 넣어주시고요. 조금 고급진 맛을 위해서 건표고 4개를 넣고요. 그 위로 아까 부신 친구들을 몽땅 몽땅 왠지 마늘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마늘을 좀 더 몽땅 여기다가 건고추나 청양고추를 몽땅 넣으면 아주 좋겠지만 아까부터 몽땅 하고 계신 우리 집 최고 권력자분께서도 육수를 드실 수 있도록 안 넣도록 하고요. 이대로 중불로 1시간 끓이는 동안 방에 가보니까 벽화가 더 늘어났네요. 제가 작가님께 왜 여기 그렸는지 작품의 의도를 여쭤보니까 이거 요정이야 라는 의미불명의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1시간이 지나면 좀 더 냉면스러운 육수를 위해서 사태를 넣고 1시간 15분 후에 건져냅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제 요리를 시작한 지 7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밤새 육수를 끓일 수 있는 비결은 육수 옆에서 자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잘 끓고 있나 한 번씩 봐주는 겁니다. 자, 이제 건더기를 어느 정도 건져내주시고 해물 육수를 조심스럽게 걸러내서 냄비에 넣고 섞어가면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국간장으로 약간만 간을 해줍니다. 조금 심심할 정도로 간을 해주면 육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체에다가 면보를 올리고 육수를 걸러냅니다. 다음날 아침 미지근하게 식은 육수 위에 뜬 기름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냉동실에서 완전히 차갑게 식히면 이렇게 기름이 잔뜩 보입니다. 깨끗하게 걷어냅니다. 한층 맑아진 육수를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면보에 한 번 더 걸러주고 레몬 슬라이스 세 조각을 띄우고 차갑게 보관해둡니다. 다음은 불량염을 만들 겁니다. 마늘, 양파, 쪽파, 사과 하나 배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믹서컵이 꽉 찼으니 일단 한번 갈아주고 나머지 사과 배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주고 한입 맛을 보면 뭔 맛이야 이거. 불량염은 이걸로 완성입니다. 냉장고에서 3시간 이상 숙성되면 더 맛있고요. 다음은 튀긴 달걀 발라줄 양념과 그 위에 뿌려줄 가루를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을
이거 왜 맨날 예쁘게 안 뜯어질까요? 아무튼 다진 마늘 한 술, 간장 여덟 술, 설탕 두 술, 물엿 네 술, 꿀 두 술, 맛술 세 술, 고운 고춧가루 세 술, 물 50ml 넣고 중약불 정도로 계속 끓여주시다가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양념 완성입니다. 파프리카 가루, 크러쉬드 레드페퍼 후추를 3:1 비율로 섞어서 가루도 완성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치킨을 튀기기 전에 배고프니까 소면 좀 삶아서 아까 그 양념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여러분 이거 요리 전체 안 해드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양념장만이라도 꼭 해드셔보세요. 제발요. 자 그럼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텐션 올려서 다 튀겨보겠습니다.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the live wire. 자 이런 식으로 튀김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 온도는 튀김옷을 살짝 넣고 4초 정도 후에 떠오르면 됩니다. 자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잠깐! 튀기는 소리를 들려드려야지. 아 맞네 조용히 해봐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환풍기 좀 끌게요. 이제 원하는 면을 삶으면 됩니다. 저는 메밀면을 골랐고요. 삶아서 찬물에 헹궈주고 치킨 블랙면 어셈블 사태 치킨 계란도 삶아줬는데 평소보다 완숙에 가깝게 삶았습니다. 퍽퍽함을 냉면 국물로 해소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념장 이거 꼭 해드세요. 그 다음에 육수를 보시면 불순물이 더 떴으니까 걷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얼렸을 때는 얼음 부분과 육수 부분의 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얼음을 잘 깨서 섞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이랑 그리고 요 그릇, 오늘만을 위해서 보증서까지 첨부된 제대로 된 놋그릇을 샀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치킨 블랙면 완성. 자 그러면 치킨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훈제향과 매운맛이 보드랍게 퍼지는 가루, 달콤 끈적하게 촥촥 감기는 양념,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옷, 시간을 가지고 어우러진 맛과 향이 확 터져나오는 부드럽고 촉촉한 살까지 여러가지 맛과 향기 식감이 층층이 쌓여있는 정말 맛있는 치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매운맛의 폭발 뒤로 은은한 알싸함이 감각의 문 열며 과일 채소 어우러진 깊이 있는 달콤함이 스며들 때 매운맛의 화학반응 확 퍼지면 당황하지 않고 계란 확 입에 환 상해 궁합 살짝 뻑뻑 해진다면 약간 젖어있는 얘를 한입 계속되는 맛의 순환 멈출 수가 없어 끝내준다 끝내 순삭해버리고 끝내 숟가락으로 야 무지개 쓱싹 밤에 무지개 뜬다 무지 개운합니다. 멋진 이 육수를 그냥 굳이 않을 겁니다. 다음날에 사태 육수 좀 끓이고 추가해주고 식초 설탕 간장 넣고 간해주고 기름도 걷어내고 이렇게 물냉으로 세팅해서 먹어도 좋은데 계란이 들어졌으니까 교체하고 간을 약하게 해서 약간 슴슴한 대신에 더 시원하고 개운하고 아주 깊고 구수한 맛이 나고요. 자 이제 이 육수를 이용해서 최고 권력자님께 한 그릇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아침 맛. 또 무슨 맛이야? 건능한 꽃맛. 아빠도 먹어봐도 돼? 안 돼. 야 어디가? 굉장히 맛있는 양념장을 이용해서 비빔 칼국수를 만들어 드셔도 황홀하고요. 노래는 보고 싶어. 안 볼 건데 지금? 볼 거야. 노래 불러봐 그러면. 자꾸 그러면 나한테 할아버지 잡아간다. 공룡처럼 말해야 돼 보고 싶다고. 보고 싶어. 알았어.